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조성재입니다. 저희 집 앞 도로에 도시가스관을 배설하려고 하자 부산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부산도시가스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려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는데 왜 자꾸 핑계만 댑니까? 부산 서구의 토성동 일대. 이 지역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LPG 가스와 기름 보일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들어간 집은요, 요쪽 집하고, 예, 요 집하고, 예, 그리고 요 위에 요 집하고, 예, 요 집까지 안 들어 있고, 요 집까지도 안 들어. 이 골목은 2차선 대로와 바로 연결됐지만 도시가스 공급관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 골목에 사는 10여 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우리 집보다가 더 골목집이라도 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짜다른 골목도 아니고 길에서 멀지도 않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난방 비용.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취사는 LPG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겨울 난방은 비싼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 가계 부담이 큽니다. 뭐 가스가 안 들어오면 제일 불편하지. 기름값 비싸지요. 첫째 기름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난방을 또 마음대로 따시기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애긴 닦고 그러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서구청은 해당 도로가 자신들 소유가 아닌 기획재정부 땅이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 서구청에서 발굴공사가 안 떨어진다고 허가를, 서구청에서 공사를. 예, 허가를 안 내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 씨는 도로를 위탁관리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도로가스관 설치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토지를 사용하되 사용료를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도로를 배관을 묶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니까 그 사용료를 달라고 하기에 우리가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 돈을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 땅에 묻으니까 자기들 사용료를 달라고 한 거죠.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 우리 서민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아 어떤 근거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시행자라면은 그 부산 도시가스죠. 예예. 예. 그 도시가스 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부담하는 사용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민원인이 사용료를 직접 부담하는 그거는 아니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민원인께서. 아, 그 민원인이 잘못 오해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내한테 공물 보내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 하니까. 그걸 이 문서 받은 사람이 사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 문서에 고래가 나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고 내라 하는 거 아이가. 오해가 있었지만 사용료를 부산도시가스가 부담하면 된다는 자산공사. 구청도 두 기관만 합의하면 굴착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해가지고 굴착을 해가 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현장을 찾은 부산도시가스 측은 자산공사 측과 토지 사용 문제를 협의해 하루속히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용에 대한 부분이 서구청에서 안 됐다고 하면 자산공사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걸 해도 된다고 연락을 해주시든지 저희들한테 공문 안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렸을 텐데 저희들한테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직접 이제 방송국에 그 진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빨리 공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조 씨와 마을 주민들. 앞으로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과 생활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양 이렇게 해 주실 거면 우리도 여기저기 가지 않고 고생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관련 기관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